이번에는 수급 관련해서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지금 빠지고 있죠. 계속 그 돈이 빠지고 있죠. 주식시장에서. 맞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지난 2년 동안 가장 증시에서 자금원 저출 역할을 했던 건 역시 무엇보다도 개인입니다. 제가 한 7, 8년 전만 하더라도 개인 투자자로서 우리 증시에서 잠정 추계로 잡은 게 한 500만 명 정도 됐었는데요. 최근 이제 코로나 터지고 나서 1,300만 명까지 늘어났다는 게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네. 그만큼 우리 증시에 있어서 많은 자금원이 돼줬던 것이 개인 투자자들인데 네. 최근 개인 투자자들이 워낙 증시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일일 거래량도 크게 줄고 거래 대금조차도 크게 줄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외인들이 간간이 이제 던지는 매물들을 받아주기는 합니다만 네. 이것도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총알이 네.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바닥에 나가고 그렇습니다. 있는 거죠. 예. 예. 솔직히 얘기해서 오늘도 저도 산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이렇게 내려가니까 예. 근데 그동안 이렇게 보면 내려갈 때마다 개인들은 조금씩 사거든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냐 이거죠. 그리고 이 거대한 수급이 들어오진 않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한번 어떻게 수급 면에서 한번 보죠. 수급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환율 그것도 영향을 좀 많이 미치고요. 네. 그리고는 결과적으로는 제가 항상 좀 이제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게 증시가 돌아가는 원동력은 결국 돈인데 네. 그 돈이 어디서 들어오느냐 라는 겁니다. 근데 첫 번째로 지금 개인들이 돈을 더 못 넣는 이유는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상당히 많고 네. 다들 물려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요 대형 종목들이 유에서부터 계속 밀리고 있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뭐 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 같은 경우에도 금리가 높아서 더 이상 돈을 못 넣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다고 외국인이 이게 환율이 좋아지고 한국만의 시황이 딱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게 없기 때문에 네. 중국은 셧다운을 하고 있고 미국은 금리를 올린다고 하고 그렇게 되면서 중국은 당장 경기가 둔화될 것 같고 미국은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 경기가 둔화될 것 같으니까 그러면 중국과 미국의 수출에서 먹고 사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 이게 지금 당장 사는 거는 조금 비쌀 수도 있겠다 혹은 지금 당장 살 필요는 없겠다라는 이런 시각이 또 오기 때문에 그럼 외국인도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 역시도 이제 시장에다가 돈을 안 풀죠. 이제 푼다라는 건 뭐냐면은 돈을 벌었을 때 그거를 본인들이 들고 있느냐 아니면은 재투자를 통해 가지고 회사 외로 빼느냐 아니면은 시장에다가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을 통해서 시장으로 뿌리느냐라는 건데 그것도 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시장에 지금 들어올 돈이 없고 개인들은 더 이상 대출을 못 내고 이러다 보니까 거래가 좀 줄어들고 있고 이제 조금 증시가 재미가 없는 조금만 올라도 팔아야 되는 그런 시장에 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평균 거래 대금이 심각하게 쪼그라든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지금 이제 하여튼 그 증시가 좋을 때는 거래 대금이 좋고 네. 이제 증시가 안 좋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거래 빠져나가는 사람이 많은 거죠. 네. 사실 거래 대금에서 줄어들고 있고 이제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런 추세가 좀 반전될 만한 뭔가 요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네. 네. 국내 증시에서 빠져나간 자금이 네. 이게 이분들이 이제 투자를 했던 분들이라 투자를 또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외국으로 많이 빠져나가는 것 같은데 그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까? 그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주식 매매라는 건 네. 누가 사야 누가 팔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외국인들이 대거 매도를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하면 누가 그걸 받쳐줘야 되는데 네. 그 받쳐주는 게 아마 개인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언론에는 이렇게 보도가 되죠. 외국인이 팔고 개인이 매수했다. 네. 이렇게만 보도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주식시장이라는 건 누가 팔아야 누가 살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최근에는 개인이 많이 샀다라는 건 반대로 말하면 외인이나 기관이 많이 던졌구나. 네. 이렇게 쉽게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개인들도 어느 정도가 되면 또 불안하니까 이걸 팔아서 내가 어디든지 가서 내가 손해본 걸 만회해야 되겠다 하고 찾아간 곳이 미국인 경우도 많다고 들었거든요. 네. 서학 개미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분들은 지금 상황이 어떨까 말이죠. 미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난 목요일 이제 시초가가 2% 정도 떠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목요일 금요일 빠진 게 한 6.5에서 7% 정도 이틀 반에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락을 하다 보니까 애플을 샀든 마이크로소프트를 샀든 아니면은 테슬라를 샀든 테슬라는 조금 방어력이 있긴 했는데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을 했고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는 S&P 500에 있는 500개 종목 중에서 상승한 종목이 20개가 안 됩니다.
거의 이제 95% 정도가 하락을 했다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연초 대비로 어떤 종목을 샀다고 하더라도 이제 하락을 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미국 투자를 좀 많이 하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벗어나서 미국으로 가는 근본적인 원인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제조업이다, 원자재를 많이 수입을 한다, 원자재 인플레이션,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좀 하드웨어 중심의 이제 업종들이 많다 보니까 부담스러운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소프트웨어거든요. 이제 그것 때문에 넘어갔다가 오히려 너무 고평가가 돼 있었다라고 하면서 많이 하락을 해서 좀 된통 당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은 항상 개인 투자자들이랑 소통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결국 투자는 좋은 종목에서 지금 버티면 되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못 버틸 것 같고 스트레스를 자꾸 받으니까 팔아야 되나 다른 데 가서 이렇게 한국을 손절치고 미국을 가야 되냐 이런 얘기를 네. 또 많이 하시는데 좋은 종목을 한번 사셨으면은 수익이 날 때까지는 버텨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한국을 손절하고 미국을 가든 미국을 손절하고 한국으로든 그런 행동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 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국내 있습니다. 국내 주식 시장을 떠나시는 분들 한번 물어보면요. 못 믿겠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물적 분할 뭐 이 이슈가 터졌을 때도 그렇고 예. 횡령 이슈가 터졌을 때도 그렇고 국내 주식 시장에 있는 그 회사들이잖아요. 예. 못 믿겠다. 이러고 이제 미국으로 가자 이런 분들도 많았어요.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일단 수급 차원에서 조금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미국 이제 주주 환원 차원에서도 이게 재밌는 부분이 하나 네.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사주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나의 매수 주체가 있어요. 강력한 매수 주체가 뭐냐면 기업 그 상장된 기업들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미국은 하여튼 주가가 떨어지면은 뭐 이런 일이 있으면은 회사에 있는 돈을 가지고 자기네들 주식을 사요. 아. 배당도 많이 하니까 그 돈을 받아서 투자자들이 또 다른 주식을 삽니다. 네. 그리고 연기금도 그 이제 연기금도 있지만은 이제 퇴직연금이 또 주식을 네. 많이 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주식이 계속 이제 올라갈 수 있는 하나의 동력이 있기 때문에 걱정이 좀 안 되는 반면 우리나라는 보면은 사실 이런 게 없거든요. 사실 퇴직연금도 원금 보장형만 투자할 수 있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업들이 회사에 있는 돈을 가지고 배당도 안 하고 주식도 안 사거든요. 근데 그런 와중에 이제 그러면 그 돈 잘 간수하고 있으면 되는데 네. 이제 좀 이제 됐다 싶으면은 갑자기 그 돈 가지고 이제 내가 잘 투자해 놓으니까 밑에 이제 회사를 물적 분할해서 다시 상장시키고 예. 예. 그다음에 좀 뭐 이제 고평가돼 있는 대주주가 많이 갖고 있는 회사랑 합병시켜 버리고 예. 오히려 이제 반대로 내 돈을 뺏어가는 그런 형태가 되니까 이게 좋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미국 주식, 한국 주식 다 투자하다 보면 이 차이를 크게 느끼게 됩니다. 네. 예. 그래서 떠나는 이유도 있다고 지금 보시는 거죠. 이게 이제 그게 예. 잡히는 거죠. 맞습니다. 이제 사실은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장기적으로 몇 년만 투자해봐도 느낍니다. 네. 예를 들면은 미국에 있으면 어떤 일이 있냐면은 사실은 주식이 떨어져도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이제 블리자드라는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에 팔렸거든요. 근데 주가가 많이 빠졌었어요. 최근에 많이 빠졌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40% 프리미엄에 전체 주식을 다 사줬거든요. 아. 미국에 있으면 이제 이런 이제 해피 서프라이즈가 있는 반면에 네. 우리나라 이제 주식이 좀 오르다가도 네. 오르다가도 뭐 갑자기 이제 물적 분할을 한다든가 갑자기 뭐 합병을 한다든가 네. 이러면서 오히려 안 좋은 상황을 많이 당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자꾸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네. 우리 주식하고 미국이 좋을 때 말이에요. 예. 미국이 쫙 치고 올라갈 때 예. 우리하고 디커플링이었어요, 그죠? 그렇죠. 예. 근데 요즘 같이 안 좋을 땐 또 커플이야. 안 좋은 상황에서는 커플이고 예. 좋은 상황에서는 비커플. 이게 왜 이럽니까? 아 이거 예.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항상 나쁜 거는 같이 아, 하고 말해요. 좋은 거는 혼자 하고. 예. 근데 저는 사실 요즘 이제 우리나라 증시하고 미국 증시를 봤을 때 아까도 이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저는 최근 개인들이 국내에서 떠나서 미국에 가는 것도 예. 이 디커플링의 하나의 조그마한 원인이라고 보는데 예.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공시제도의 차이를 제가 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공시자료 한번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 다만 전부 회사에 대해 안 좋은 소식들을 다 써놓으세요. 아, 예. 우리 이런 우려도 있고요. 소송 걸릴 예. 수도 있고 이거 완성된 건 아니고 아직 제작 준비 중이고 다 예. 하나씩 써놓습니다. 예. 왜? 이런 것들 그 주주들에게 제대로 공지 안 했다가 예. 나중에 집단 소송 당하거든요. 아. CEO들이 정말 골치 아파져요. 그런데 예. 우리나라 공시자료를 한번 보신 분들 잘 아시죠? 이거는 예. 이런 방송용으로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흔히 말해서 전단지예요. 이거 뭐 잘 되고 있고 우리 끝내주고 다 그런 것만 써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걸 믿고 투자했던 많은 이제 와서 이제 주식 첫걸음 하시는 분들이 그런 내용들을 네. 보고 투자하셨다가 정말 급 실망하신 거죠. 아니 근데 우리는 그런 리포트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건데 그게 그렇게 과장되게 표현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요거는 제가 그 개인 투자자로서 정말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시 자료가 나오는 거는 그 회사에서 자기소개서를 쓰는 건데 개인이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서 자기소개서를 썼다? 그러면은 거기에는 좋은 내용만 쓰죠. 그리고는 문제는 그 좋은 내용을 썼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지냐? 아, 그거는 그냥 하나의 그냥 자료고 그러면서 그건 숨겨져 있었는데 우리가 몰랐습니다. 이러고 넘어가면 되는 데다가 문제는 소송을 걸어도 국내 같은 경우에는 그 소송을 건다고 해서 소송이 끝까지 가는 경우도 없고 그리고 문제는 소송을 걸었다고 해서 그 회사의 대표님이 안 잘립니다. 네. 문제는 이거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CEO라고 하는 분들이 이제 외부에서 오신 전문 경영인이기 때문에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주가를 얼마나 많이 올렸다, 본인이 얼마나 실적을 잘 냈다, 그리고는 본인이 얼마나 악재를 잘 막았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연임 평가를 받지만 이제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그리고는 또 한 가지, 여의도에서 이제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보고서가 나옵니다. 근데 보고서가 나오는데 2019년까지만 하더라도 제일 답답했던 게 우리나라는 무조건 매수예요. 무조건 매수입니다. 그리고는 중간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난번과 매수 가격이 같다, 목표 가격이 같다 그러면은 오히려 이거는 사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거고 오히려 이게 가격 프라이스가 사라지면은 팔아라는 신호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제 여의도에 계신 분들도 이렇게 많이 나오셔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개인들이 느끼기에는 딱 하나죠. 이분들이 뭔가를 불편해하시는구나. 뭔가 회사에 소속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에게 자료에서 본인이 대놓고 이렇게 딱 공격적으로 얘기하고 싶은데 이거를 말하면은 뭔가 이제 회사원으로서 책임을 져야 되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못 하시는구나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제 투자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걸 다 보면은 문구 하나하나가 솔직하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떨어지면 떨어진다. 오른 모른다가 나와 있고 원인과 결과가 나와 있는 반면에 한국은 그런 게 좀 부족하다 보니까 좀 신뢰도도 낮아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에서 하는 공시가 그리고 증권사에서 뭐 발행하는 리포트가 그게 광고 전단지가 아니잖아요. 우리 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거 믿고 하는 건데 그게 잘못돼서는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시장 구조가 좀 아쉽습니다. 하여튼 미국에서는 이런 것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가지고 이제 셀 리포트도 많이 나오고 특히 이제 그 저기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법적인 책임이 이사들한테 굉장히 강력하게 부여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러니까 이제 사실 공시도 조심스럽게 정말 모든 걸 다 디스클로즈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결국에는 이 법제도 자체가 이제 상장회사의 이사들에 대한 이런 주주에 대한 의무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뭔가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을 하더라도 이게 소송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를 원고들이 주주들이 증거를 다 찾아가지고 회사 안에 증거가 있는 거를 증거를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증거를 찾아가지고 소송하도록 만들고 이기기도 힘들고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견제되는 이제 아무 구조가 아무것도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우리가 늘 얘기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사실 그래서요. 저도 이제 개인 투자자로서 투자자분들께 같이 권고를 드리면 코스피는 말고 코스닥에서 작은 회사일 때 저희가 그 다트에 들어가서 기업 공시 자료 보다가 꼭 저는 살펴보는 게 있어요. 사외이사의 프로필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 사외이사의 프로필이 그 대표, 그 회사의 그 오너와 대학 동기 프로필이 가지고 있으면 전 절대 그 회사는 사지 않습니다. 대학 동기. 예, 이건 뭐 누가 내부에서 정지하거나 관리해주는 사람도 없고. 정치인들도 많던데, 전 정치인들. 차라리 권력이 있던 사람. 근데 중고등학교 동기, 이거는 뭐 정말 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눈여겨봐야 되는군요. 맞습니다. 사실은 참 아쉬운 점이 정말 이제 이사회라는 게 결국에는 주주를 위해서 대주주만을 위한 게 아니라 전체 주주를 위해서 하게끔 해야 되는데 한국의 현실은 물론 이제 경영진들이 다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하지만은 이제 아무래도 대주주와 이제 사장 뭐 창업자와 이제 관련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사회를 이제 차지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 그러니까 좀 기능이 독립적으로 잘 안 돌아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SM의 그 주주총회 할 때 그 일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거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SM도 딱 비슷한 경우입니다. 사실 SM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가 정말 K-POP의 선구자고 정말 새로운 컨셉이 정말 이 연습생 시스템 트레이닝이라는 걸 해가지고 정말 세계적으로 유능한 그런 아티스트도 많이 냈고 정말 국위 선양에도 많이 기여한 좋은 회사죠. 돈도 잘 버는데요. 근데 이제 이게 여러 가지 좀 아무래도 중소기업에서 이제 좀 큰 기업으로 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좀 개선해야 되는 거버넌스 이슈들이 좀 눈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지금 회사에 아무 직은 안 맡고 계시지만 최대 주주이자 창업자인 이수만 선생님께서 이제 그 개인 사업자를 국세청에 내시고 회사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1년에 6%씩
그 매출이 6%를 받아가시는데 이게 한 뭐 이제 작년에 240억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돈을 받아가고 계신데 이 구조가 굉장히 특이하잖아요. 사실은 내가 프로듀싱을 한다고 하면 회사 임원이 돼서 돈을 받든가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이런 구조로 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제 SM 엔터테인먼트 주주들의 동의 없이 그냥 이사회. 근데 이거는 이수만 선생님께서 다 임명하신 분들이거든요. 대학교 동창 아니면 뭐 저기 뭐 고등학교 동창 그다음에 동창 친척 얘기 나오네. 예, 친척도 예.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렇게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회사 입장에서 이거를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을 했겠냐에 대한 의구심이 한 몇 년 전부터 제기가 됐고요. 이제 저희가 처음 제기한 건 아니고 2019년에 제기를 했으나 SM 엔터테인먼트 이사회에서 아 이거는 문제 없다. 나는 그냥 현상 현행을 유지하겠다라고 강력하게 이제 얘기를 했었고 계속 개선이 안 되니까 결국에는 이 문제를 조금이나마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뭐 친척이나 대학교 동창, 고등학교 동창이 아닌 이제 제3의 이제 감사를 우리가 임명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었고 이제 다행히 이제 이번에 이제 많은 주주분들께서 지지를 해주셔서 이제 독립적인 감사님이 선임이 돼서 들어갔습니다. 네. 주주 행동주의가 그러니까 우리 같이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하는 게 주주 행동주의입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소수 주주권이라는 게 그렇게 막 강력한 것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미국에서는 사실 이런 거 할 필요 없이 이제 기본적으로 뭐 좀 잘못하면 소송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알아서 잘합니다. 미국 예의사들은 네. 네. 알아서 이제 전체 주주를 위해서 다 하는데 우리나라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상법상의 보장이 된 여러 가지 이제 주주들의 권리들이 있고요. 근데 이제 주주 행동주의 거창하게 생각하면 그렇지만 사실은 간단하게 보면 내가 갖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 단기간에 내가 주식 샀다 팔았다는 종이 쪼가리가 아니라 내가 정말 회사의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회사에 대해서 나아갈 방향이 있거나 하면은 사실은 뭐 가장 쉬운 방법은 IR에다가 전화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이사회에다가 편지를 보내거나 이제 커뮤니티들이 있어요. 그런 데서 이제 주주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들이 요즘에는 사실은 많이 기업들 경영진들도 보더라고요. 유튜브나 이런 데서 하는 코멘트도 다 보고 계시고 신기한데 하여튼 그런 것부터 시작이 되고 이제 좀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렇게 해서 개선이 안 될 경우에는 이제 요즘에 주주 행동주의를 표방하는 이제 펀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펀드들은 기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대표이사나 이제 경영진에게 좀 뭐 서한을 보낸다든지 네.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간다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정말 안 될 때는 이제 그 저희가 했던 것처럼 이제 뭐 주주 법적인 주주 제안을 해서 네. 감사를 선임하거나 아니면은 배당을 좀 바꾸게 하거나 이런 것까지도 나아가는 다양한 범위의 활동이 있다고 보시면 그럼 이런 주주 행동주의를 통해서 우리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없어진다면 우리 주가는 어디까지 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는 굉장히 좀 재밌게 보고 있는 게 최근에 대만이 우리나라 GDP 1인당 GDP를 역전했다는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대만이랑 우리나라가 상당히 비슷하거든요. 경제 구조나 이제 주식시장의 이제 구성도 굉장히 비슷한데 대만은 PBR, 저희가 PBR을 많이 보는데요. PBR이 2.7배 정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자기 자본이 1조가 있다고 하면 기업 가치가 2.7조라는 이야기인데 우리나라는 PBR이 1입니다. 1 지금 현재. 예. 그 사실은 근데 크게 다를 게 없거든요. 우리나라 기업들이나 대만 기업들이나 이 퀄리티는 오히려 우리나라가 더 나은 것도 많아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 여러 가지 법제도 차이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고 PBR이 예를 들면 2.7이 아니라 네. 2만 간다고 해도 지금 2,700에서 PBR 1이니까 그러니까 네. 이거부터 이제 돼야 네. 우리 주가가 정당하게 네. 나를 수 있다 네. 이런 말씀 이게 신뢰에 대한 됐어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신뢰가 생기면 뭐 두 배만 돼도 네. 5,400이 되는 그러면 네. 자 오늘 경주마에서는 주주 권리까지 네.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 다들 힘드셨을 텐데 기운 내시고요. 경주마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